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제가 먹방하면서 안동찜닭 자체를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치즈 야채 안동찜닭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이 25,000원인가? 그렇고, 크기는 중짜예요, 중짜. 근데 내가 원래 알기로는 찜닭은, 안동찜닭은 약간 이런 찜닭 같은 거는 뼈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뼈가 있더라고. 약간 치킨처럼 뼈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뼈가 원래 있나요? 내가 원래 여태껏 먹었던 거는 뼈가 없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승아찡찡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땡큐! 파인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베이비님 1학기랑 귀요미 선물과 또 베리구니 스틱 1개 선물, 또 중결자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먹어볼까요? 일단의 비주얼은, 뭐 크게 뭐 이렇게 다를 거 없는 그냥 찐따기랑 뭐 크게 다를 거 없는 거 같아. 어머! 승아찡찡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아, 여기다가 치즈를 올려서 먹어보자. 이게 치즈 찐따기니까. 스카이존님 5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이 치즈가 왜 이렇게 굳었니? 아, 일단 이건 무조건 다. 베이비님 귀요미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고기를 좀 먹어볼게. 일단 요그 안동찜닭의 소스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흔히 먹던 그 안동찜닭의 그 찜닭 나오는 맛이랑 거의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근데 잠깐만. 3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300개 선물을. 승아찡찡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치즈랑 먹는 부분이 되게 고소해. 되게 고소한데 그 찜닭 자체의 그 맛은 막 그렇게 특별한 맛은 아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안동찜닭 맛이랑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치즈가 금방 굳어버려가지고 이것 봐요. 이렇게 굳어서 빨리 이거 퍼먹자. 이것 봐, 치즈. 장난 아니다. 진짜 그 급식으로 나오는 고등학교 때 이제 급식에서 나오는 찜닭 맛이랑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약간 짭짤한 간장 안동 찜닭 같은 느낌? 승아찡찡님 별풍선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받을게요. 땡큐. 파인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리구요. 잘 먹을게요. 근데 치즈가 되게 좀 부드러웠으면 좋았을 텐데. 안 그래도 찜닭 자체 그 닭이 막 부드럽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치즈도 굳어버려가지고 식감은 약간 10점 만점에 식감은 한 5.5점? 콩이모님 11개 감사해요. 맛은 있다. 식감이 약간 부족한데. 아, 이거 찜닭에 웬 치즈가 있는데 치즈찜닭이에요. 치즈찜닭. 오미자 여신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리고 원래 이렇게 뭐 떡볶이를 먹든 찜닭을 먹든 그 당면 같은 거잘안 먹거든요. 당면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여기 당면 맛있네. 가격 25,000원이요. 이거 중짜. 912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 승아찌찌님 한개 드릴게요. 승아찌찌님 100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아, 초점이 안 맞아. 감사합니다. 우리 약쟁이님 안녕하세요. 리액션 바람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직. 고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질긴 게 있네. 전체적으로 조금 질긴 것 같아요. 콧물 나왔어. 승가찜찜님 300개 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오늘 먹방 때 선물 진짜 많이 주셔. 어머. 잠시만요. 아까 전에 또 100개 선물, 100개 선물, 300개 선물, 100개 선물, 100개 선물, 300개 선물, 또 이제 5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땡큐! 파인!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와. 감사해요. 먹방 진행 끝나고 리액션 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밍밍언니도 초콜릿 5개 선물, 또 베이비님 6개 고마워요. 진짜 맛있었어. 강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체를 잘안 해요. 뭐 먹을 때 내가 옛날에 여름에 우리 슈겐이트니 찍어 감사해요. 우리 또 현님께서 10개 팬가이, 그리고 또 토깽이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여름에 아이스크림 13개 먹은 적 있었거든요, 하루에. 근데도 탈이 안 났어. 맛있네. 맞다. 동현아, 그 영상 만들어준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잘 봤어.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게 브금이 내가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브금이 유튜브에 걸린다? 브금이 유튜브에 그 저작권 노래 걸려. 그래서 음악을 바꿔야 돼. 네, 봤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히피 한 번만님 팬가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치즈가 다 당면에 붙어 있구나. 저 옆에 초록색 반찬 뭐예요? 이게 고추 말린 거랑 또 어디야? 또 멸치랑 이렇게 멸치 볶음이요. 양찡찡님께서 여기가 키썸도 보는 축의 방송임을 했는데, 키썸님이 제 방송을 봐요? 키썸님이?
제 방송 보신대요? 뭐래? 아, 진짜요? 아, 최군님 방송에서 언급했어, 나를? 어머, 제 방송. 아, 진짜요? 내 방송 본대요? 키소님이? 대박. 키소님이 나 알아? 언니에게 어울리는 장순언니 재원? 이미 소문났지 니 행동 갈갈이 씹어줄게. 대박이다. 캐스님이 내 방송 본대. 어머 신기하다. 아 벤츠님이랑 시기 방송 본다고 하셨어요? 아 먹방 좋아하시는구나. 진짜 신기하다. 연예인이 날 보다니. 신기방기. 그래요, 동현아. 그 브금 좀안 걸리는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방송에서 뭐 할아버지 11개월 같은 약간 그런 브금 같은 거 있잖아. 내, 그 유튜브에 안 걸리는 거. 그런 거에 유튜브에 올릴 수 있거든. 나 그거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칭칭님. 어머. 이게 어머. 진짜야? 승하칭칭님께서 별풍선 1000개 선물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하칭칭님 고맙습니다. 맨날 오셔가지고 방종 때까지도 항상 이렇게 잘 있어주시기도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방송 오시거든요. 와 칭칭님 1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장 아파. 심장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하칭칭님이 킬쏨님일 수도 있다고? 뭔 이상한 소리야. 더워. 갑자기 급 더워졌어 지금. 네 어제 엿밥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승하칭칭님. 고맙습니다. 먹방 때 완전 큰 선물 줬다. 아니, 자꾸 밥이랑 안 드세요? 이러시는데 제가 이거 시키면은 밥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추가로 시켜야 되는 거더라고. 오니까 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떡해. 밥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거 원래 시키면은 밥 오지 않아요? 난 기본적으로 오는 줄 알았어. 근데 추가로 또 시켜야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채연님 1닭이랑 귀요미 핑거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부드럽다. 치즈는 어디 있어요? 여기 보이죠? 흰 거. 여기. 내가 좀 아까 치즈가 조금 굳은 것 같아가지고 덩어리째 그냥 내가 먹었거든. 여기 앞에 좀 남아있어 치즈. 어머!
엠브로샵 곧 꽃니브님께서 2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닉네임을 처음 보는 분이신데 팬갈비 되셨으시군요. 닉네임이 딱 보니까 여성분이시네. 그쵸? 승하체스님도 여성분이신데. 꽃이브님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옛날에 재방송을 자주 보셨어요? 아, 그랬구나. 채팅을 또 많이 치시고 하시면은 제가 기억을 잘 하니까 그냥 보기만 했었죠. 채팅 잘 안 치시고. 그랬던 것 같아. 방송 킨 지 몇 분 지났어요? 모르겠어. 나 지금 렉 걸려가지고 녹화 시간 얼마나 지나고 있는지 안 뜨거든요. 찜닭 얼마예요? 이게 그 중짜고요. 가격이 25,000원인가 그래요. 네. 혼자 먹으면 안 외로워요, 이랬는데. 1년 6개월을 혼자 먹었어요. 1년 6개월을 모니터 앞에서 혼자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랑 같이 밥 먹고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많아요. 먹방 때 기다렸다가 뭐 야식이라든지 치킨 같은 거 시키면은 방송 틀어놓고서 먹으시는 분들이 많아. 그쵸? 지금 뭐 먹고 있는 사람. 내 방송 보면서. 스퉁님 한 개로 팬가에 감사합니다. 봐봐. 많잖아. 과자가 됐든 뭐가 됐든. 두부조림 먹고 있어요? 맛있겠다. 근데 진짜 밥 있으면 맛있겠다. 고기만 먹으니까 뭔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네. 네, 엠브로님 또 놀라오세요. 아, 심장 아파. 잠깐만요. 엄마. 꽃이브님께서 별분 사연 700개 선물과 또 승하친친님께서 또 1000개 감사합니다. 내가 어제 꿈에서 그 하늘에 별이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그 뭐 시골 같은 데 누워 있었는데 하늘에 별이 되게 많았어요. 와, 그게 별풍선이 많이 터져라. 개꿈이에요. 꼬디부님께서 별풍선 700개 선물과 그리고 또 우리 승아치치님께서 별풍선 10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나 먹방 끝나고 리액션에 죽겠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더워. 진짜 더워. 마브로님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와, 큰 선물 고마워요. 이따가 또 오실 수 있으면 와주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심장 아파. 너무 놀라면은, 막 너무 그냥 이렇게 놀라면은 말이 안 나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기님 얼굴이랑 목색이랑 달라요 이러시는데 목에다가 비비를 안 발랐은 게 힌트 입은 날에는 목에다가 그거 뭐야 비비를 못 발라요. 여기 주변이 이렇게 누래져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주식이님 10월 20일쯤에 에버랜드 오신 적이 있어요? 10월 달이요? 아니요? 아니요? 가고 싶다. 어젠가? 어제가 또 토요일이기도 하고 또 할로윈 되어가지고 어제 에버랜드 난리 났다며? 또 이제 저녁 때쯤 되면은 이제 그 에버랜드 알바생들이 다 분장하고서 닭다리다.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키스님이 내 방송을 본다니. 내가 막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옛날에 언프리티 랩스 했었을 때 막 키스님 성대모사하고 이랬거든요. 우리 현님 5개 선물 고맙습니다. 승아찐찐님 100개 또 고마워요. 어떡해 진짜. 승아찐찐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엄마 감사합니다. 맛있어. 오돌뼈 좀 먹어달라고? 조만간 그 닭발이나 오돌뼈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안 한 지도 꽤 돼가지고. 치킨 먹는 것 같아. 식감이. 키썸님이 제 방송 보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최군님 방송에서 벤츠님이랑 슈이님 방송 본다고 언급하셨대요. 승아찌찌님 100점 만점에 100점 100개 또 감사합니다. 100개 선물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먹방 때여가지고 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빨리 먹어버려야지. 빨리 먹어. 토크 방송 합시다. 이런 거 먹을 때 이렇게 부드러운 살이 있으면은 뼈가 이렇게 그냥 있어요. 당면 같은 거 집을 때 조심해야 돼. 현님 또 중계방에서 10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먹방 하고 토크 방송 하죠. 네. 현님 10개 또 고맙습니다. 누나는 우동이 좋아요? 라면이 좋아요? 나 우동. 저는 우동이 더 좋아요. 나는 그 우동 국물, 그 짭짤한 그 우동 국물 너무 좋아. 진영이님 안녕하세요. 수빈님 다이어트해요. 근데 저 지금 다이어트하는 것 같나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승아찌찌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빨리 먹을게요. 빨리 먹어버리자. 근데 먹방은 녹화 중이어가지고 저 몸무게 44kg야. 살쪘어. 원래 그 한 달 전에 저 수영이랑 헬스 둘 다 했을 때 그때가 41kg였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운동을 안 나갔더니 감기 걸려가지고 운동을 안 했더니 아예 안 했더니 44kg, 3kg 쪘어. 이거 중짜 맞아요, 네.
더워. 서울에서는 소금 찍어 먹던데, 근데 뭐야? 아, 맞아. 그거 있더라. 그 순대. 지역별로 이렇게 찍어 먹는 그게 다르더라. 어디는 쌈장 찍어 먹기도 하고, 순대를. 또 어디는 그 후추랑 그 소금 섞은 거 찍어 먹기도 하고. 나는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국물인데. 된장이요? 진짜? 나는 그냥 떡볶이 국물. 응. 쌈장에 다 찍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살을 일단 다 건져내자. 이게 너무 점점 짜져. 응. 아, 야, 너 짜져가 아니고 이게 좀 간이 짜요. 짜져요. 밥이랑 먹어요. 밥이 없어요. 응. 난 밥이 오는 줄 알았어. 원래 부대찌개나 이런 거 시켜도 밥이 오잖아요. 승아찌찌님 별부산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100개 선물 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치즈가 너무 잘 굳어. 투표 결과요. 이거 먹방 끝나고 보여줄게요. 아주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슈기슈기님 초콜릿 고마워요. 투표는 이제 한 IP당 한 번밖에 투표가 안 되죠, 여러분들. 투표에 그 참여해주신 분들이 2,708명이었고요. 끝나고 보여줄게, 끝나고. 토크 방송 때. 고기가 왜 이렇게 뻑뻑하냐. 간은 맛있는데 뻑뻑해. 핑크 어서와요. 이렇게 인형님 생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네, 맛있는데 부드러웠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이게 식감이 살이 부드러웠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다 맛있는데 이게 너무 뻑뻑해가지고 그게 허점이야. 턱 아파. 김치 앞에 초록색은 뭐예요? 근데 이거 멸치볶음이요. 안 짜요? 밥이랑 같이 안 먹어도? 근데 일단 밥이 없고요. 내가 원래 짜게 먹는 거 좋아해서 짠 건 상관이 없는데. 짠 건 상관이 없는. 고기가 이제 이게 단가? 이렇게 다네, 고기가. 정말.
아아. 시청자 제일 많이 들어오면 몇명 들어오냐고? 딱히 기준은 없는데. 그래도 먹방 때는 1000명씩은 봐주시니까. 토크 방송 때는 300명 정도 보시고. 내가 원래 주 컨텐츠가 먹방이다 보니. 제일 제가 순위 높았었을 때요. 순위 나 32위인가? 32위가 제일 높았을 때. 유지자매님 안녕하세요. 아, 화장품 질문 있잖아요. 유튜브에 여성분들이 그 화장품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유튜브에 아예 올려놨어요. 어떤 화장품 쓰는지 그런 것들. 후기 어서와요. 후기 안녕. 아이고 진짜 먹기 불편해. 슈기님 보고 선생님이라고 할 뻔했는데 옛날에 학교 선생님한테 아빠 이런 적 있고 아빠한테 오빠 라고 한적 있는데 선생님한테 할머니라고 한 적도 있고 되게 멍때리다 보면은 막 그런 진짜 얘기하고서 들었을까 막 그랬는데 그런 적 있어, 한 번쯤. 이게 먹어도 먹어도 야채 때문에 줄어 보이지가 않네. 이게 다 양배추인데. 치즈가 어디 있어요? 치즈 다 먹었어요. 뾰뾰님께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전 남자친구의 이름을, 와, 야, 그건 쓰레기다. 그건 아니다. 나 그러진 않아. 그건 아니에요. 문제 있네, 문제 있어. 자기 남자친구한테 전 남자친구 얘기했대. 전 남자친구 이름을 불렀대. 아, 민물리님 안녕하세요. 당면도 거의 다 먹었어. 고기도 지금 다지만 먹었는데 다 양배추여가지고 되게 뭔가 그러보네. 여태 먹었던 것들은 닭가슴살이 아니었는데 닭가슴살 먹으니까 A4 용지다. A4 용지. 앙증이거님 다섯 개 감사해요. 그치? 치즈랑 찐짜기랑 궁합이 맞아요? 뭐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그냥 뭐 잘 맞는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신경 안 쓰여요. 치즈는 치즈대로 맛있고 찜닭도 찜닭대로 맛있고. 야 이거 진짜 닭가슴살 너무 너무하다. A4 용지야. 민블리님 10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인가요? 아까 전에 우리 꾸디브님도 그렇고 승아찐찐님도 그렇고 승아찐찐님 진짜 큰 선물 주시고 민블리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빨리 먹고 토크방송 하자. 감사합니다.
핑크 어서 와요. 민블린이 오랜만에 오는 거라고요? 오랜만에 오는 것 같지 않은데? 엊그제 본 것 같은데? 아, 오늘 어떤 분이 1일부터 대박 터져서 오늘이 1일이어가지고 이제 그 휴대폰 결제 이런 게 돼서 그러는 건가? 천재? 12시다 누둔 12시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가 어제 꿈꿨거든. 제가 어느 시골에 있었는데 내가 하늘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늘에 별이 억수로 많았어요. 별이 엄청 많았어. 근데 아까 전에 막 승하체신이 막 1000개랑 막 1000개랑 막 300개, 500개 막 100개 선물 주시고 또 꽃이부님이 또 200개 주시고 700개 주시고 별풍선 많이 받으려고 꿈꾼 것 같아요. 그 예지몽. 하늘에 별이 되게 많더라고. 별풍선 꿈. 자고 일어났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지 않았어. 좋았어, 되게. 준호네코님 안녕하세요. 아, 나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되게 뭔가 남긴 것 같죠? 나 지금 고기도 다 먹었거든? 고기도 다 먹고 떡도 다 먹고 간자도 먹었는데도 이게 맛은 있었어요. 맛은 훌륭해. 원래 찐따개 대부분이 야채임. 이건 좀 심각해요. 야채가 너무 많아. 배불러. 마이바디님 서포터까지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녹화 종료하고 토크 방송 시작할게요. 녹화 종료 뿅!